안녕하세요. 와. 다 민트초코예요? 감사합니다. 와, 민트초코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네. 먹으면 되나요? 그냥 저? 그럴까요? 제가 부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 생일 축하합니다. 브라보. 민트 초코가 이렇게 눈앞에 많은 건 일단 처음 보고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이게 뭐 쿠키? 과자? 이것도 민트 초코로 만들어진 케이크인가요? 민트 치즈 케이크. 와, 진짜 민초파이긴 한데 이렇게 민트가 깔려 있으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제가 오늘 옷도 살짝 민트는 아닌데 살짝 파랑색으로. 완전 민트색 입고 오셨네. 의도하고 오신 거세요? 이거 한번 마셔볼게. 이건 뭐예요? 맛있네. 이건 맛있네. 근데 살짝 치약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민트 맛이 왜 이렇게 강하지? 치약 탄 거 아니에요? 맛있네. 하나씩. 이게 바나나 키인가? 민트 초코 바나나 키? 맛있네요. 이거 설마 그 초코송이. 치즈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야, 여기 색깔 보이시나요? 야, 한번 잘라볼게요. 와,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야,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제가 봤던 민트색 중에 진짜 제일 민트색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혹시 이 색깔 보이세요? 자기 전에 딱 이거 하나 먹고 자면은 이빨 안 닦아도 될 것 같아요. 셀카 세장? 인스타에 한번 올릴게요. 다음 주 내로. 팬 명칭? 여러분들이 추천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가끔이지만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춥니다. 제가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건 맨날 그렇진 않고 가끔 기분 좋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하루 뭔가 되게 좋았어서 뭔가 그럴 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서 한 2, 30분 혼자 춤을 춰요. 그게 소소한 굉장히 섹시하죠. 굉장히 섹시하고 굉장히 그루비하고 근데 보여드릴 순 없어요. 영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아시다시피 제가 타란티노의 엄청난 팬이라 한창 영화 공부를 할 때 처음 봤었는데 신선한 충격으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타란티노에 빠져서 타란티노 영화를 다 봤었는데 타란티노 영화를 안 보셨다면 타란티노 영화 하나 보는 것 꼭 추천드리고 타란티노 영화 말고는 타란티노 영화 추천드립니다. 펄프픽션 봐보세요. 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서는 사고를 제일 안 쳤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마 육아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을 것 같고 저 완전 최전방 공격수 완전 골잡이 인자기 스타일 골대 앞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전 수비는 절대 안 해요. 무조건 골대 앞에 서가지고 공이 오는 것만 기다렸다가 주워넣기. 그래서 득점률은 제가 저희 팀에서 아마 제일 높을 텐데 같이 팀하기 좀 꺼려하더라고요. 또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주고 내일 하는데 보러 오진 마세요.
잘하는 것만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사실 제가 민초파긴 한데 엄청 극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 회사에 와가지고 민트초코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뭔가 갑자기 민트초코에 환장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가끔 먹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민트초코? 아 저는 근데 다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 뭐 좋습니다. 아 뭐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민트초코 같지가 않은데? 뭐 네. 뭐 야. 이게 여기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드셔 보셨어요? 맛있어요? 먹으면 하는데? 괜찮은데? 아니 쉬운데요? 아 진짜로 맛있는데요?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 맛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이후로 미각을 잃은 것 같아요 살짝. 아 저요? 너무 느끼고 있죠. 드라마 끝나고 나서 계속 막 편지 보내주시고 제 집에서 편지도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거든요. 지금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편지를 다 모아두고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막 이거 읽고 막 눈물 그런 그림은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저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집에 챙겨가서 고기 보관하고 있을게요. 일단 이게 좀 이 치킨 너겟을 이게 찍어 먹는다는 게 좀 색달랐고 민트초코를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치약 맛이 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과자나 이런 치약 들어간 음료수 이런 거 드셔보시면 충분히 민트초코 매력 빠지실 것 같은데 이게 민트초코 생일 파티를 해봤는데요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요 그냥 뭐 좋았습니다. 뭐 민트초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 생일 파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행복한 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은 이거 제가 챙겨갔다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민트초코 다음에는 좋은 작품으로 연기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치 유 캐치 미. 캡처 타임? 제가 뭐 생각하니까 뭐 공주 다 올게요. 살짝 카드 캡처 체리 그 알아요? 네. Catch you, catch you. 캡처해라.